어디든 찾아가는 야외 노래방 대군 노래자.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자, 여기까지. 지금 저희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반차로 안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아, 지금 다 그것까지도 얘기가 돼 있어요? 예, 다 돼 있습니다. 혹시 뭐 태국 노래자랑 나왔다고 뭐 어디 올리면 안 돼요? 저 잘렸다고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 LG 헬로비전 태국 노래자랑에서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막 저희를 받아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뭐 혹시 저희가 뭐 스카우트하면 뭐 오실 생각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농협과 관계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하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농협과 관련된 분 어디 오셨어요? 어우, 많으신데요. 자, 이럴 때는 입 조심하시고요. 네.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자, 노래 선곡. 네. 어떤 노래일까요? 이찬원님의 울엄마. 오! 이 플랫으로. 자, 어떤 노래 선곡하시겠습니까? 막걸리 한 잔.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부러기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장소처럼 일만 하셔도. 네. 저희 태국 노래장 사상 최초였죠. 최초였죠. 네. 쌍둥이분. 오. 기억하시네요. 쌍둥이분 어디 계세요? 쌍둥이분. 오셨어요? 아까. 쌍둥이분. 아까 아내분 몰래 왔다 그랬는데. 자, 조심히 오세요. 아내분 안 보게. 자, 이분들 일단 현장 저희가 한번 노래 들어볼게요. 한 소리 들어봐요.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네, 왜냐면은 현장 예심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동생 같이 부를 거예요? 아니면 뭐 동생 형? 뭐 누가 부를 거예요? 아, 일단 전략적으로. 네. 제가 혼자 먼저. 동생이시죠? 예, 예. 좋습니다. 자, 한 소절 시작! 내 친구여 내 사랑아.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네, 아, 이분은 홍보 때 정말. 네, 저희가 검증이 돼 있었어요. 그럼요, 사실. 그럼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 좀 가리고 오세요. 아내분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아내분 몰래 왔대요. 네, 그 회사에서 회사 제끼고 그냥 왔대요. 태국 노래를 한다고.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자. 네. 다시 한번 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천에서 사는 37 최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대진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그 네. 쌍둥이 두 분 중에 동생분이시죠? 네네. 그럼 혹시 형님하고 동생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네네. 동생분 올랐다고 형님분이 좀 질타고 이런 건 없어요? 표정이 좀 탄탄치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제가 먼저 이제 가자고 했고요. 네. 이제 따라오긴 했는데 좀. 네.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아~ 제가 네. 봤을 때 네. 동생이라고. 네네네. 네. 양보하신 것 같아요. 양보해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곡은요? 저는 뭐 안성우님이 그대 내 친구요. 오~ 그대 내 친구. 네, 그대 내 친구요. 네.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네. 그대 내 친구여 들어보겠습니다. 98.008점이에요. 빨리 계산해주세요. 소수점 대결인데 누가 이겼어요?
앞에 왕자에 앉으셨던 분도 지금 98점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두 자릿수가 똑같고요. 소수점 와. 대결인데. 자, 일단은 점수 차는 몇 점 차죠? 0.036 차이에요, 여러분. 자, 누가 승리했죠? 아. 자, 이 대결의 승리는 김규민님이었습니다. 아. 이야, 박빙이네요. 아깝네요. 아, 점수 몇 점 예상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한 80점 예상했습니다.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저 노래방 가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원래 여기도 잘 안 나오는데, 아, 잘 나오네요. 아, 그러네요. 네. 아, 너무 잘 불렀어요. 아까워요, 너무. 아. 잘 불렀죠, 여러분? 지금 네. 형님 얼굴이 다행이다. 내가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자, 일단 아쉬운 마음에 일단 하도라도 잡으러 네. 가야겠죠. 자, 전부다 멋진 분들 네. 보여주시죠 우리. 네. 야, 우리 쌍둥이 동생분 하도라도 뽑읍시다. 자, 지금 상품이 총 6개가 있는데요. 3개가 하네요. 6개 중에 5대 5입니다. 네네네. 네. 와. 제가 이거라도 뽑아야 안 쫓겨나겠죠. 예. 그치, 지금 아내분한테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왔죠.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예. 한번 네. 뽑아보겠습니다. 예. 자, 과연 한우가 나왔을 것인지 나올 것인지. 아, 봤다. 벌써 봐버렸대요. 자, 자연의 맛 상주 곶감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한우인데. 아이고. 아니 근데 곶감도 한우만큼 맛있어요. 아, 네. 제가 장담할게요. 조회수 모두는 150만 갑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이상 갑니다. 더 갈 것 같아요. 네, 150만 네. 이상 갑니다. 네, 아무튼 분명히 축하드리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생분. 아, 너무 잘하셨다. 아,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자꾸 양의 기운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막 가지고 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앞에 아까 그 쌍둥이 형인가요? 아, 네, 손 드셨으니까 저희가 기회 드릴게요. 저 방금 화장실 갔다 왔어요, 혹시?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아. 자, 과연 잘 하실지. 뭘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잘하네.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옆에 머문 사람.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천의 손 36살 최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까 그분이 셔츠 갈아입고 온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같은 네. 다른 사람입니다. 네. 키가 좀 더 작아요, 형인데. 쌍둥이인데 키가 좀 더 작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자, 일단은 동생이 일단은 좀 점수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까 표정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해봐요.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나온 우리 쌍둥이 형! 자, 과연 선곡은요?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나만 믿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높은 점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 과연 99점? 98.008점인데요. 잠시만요. 아, 아까 동생분이 똑같은 점수였어요. 자, 지금 비슷한 점수인데
004점이 나왔는지 008점이 나왔는지 우리 제작진 빨리! 아니, 빨리! 제 기억이요. 동생분도 008점이었어요. 008이에요? 지금 소수점까지 쌍둥이가 똑같아요, 점수가. 그래서 야. 졌어요. 야, 소름이다. 자, 여러분! 졌지만, 정말 잘 싸웠지만, 우리 쌍둥이끼리 동점이 나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중요한 거는 2만 프로 소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28.008이 나와요? 와, 이거 소점까지 똑같이 나왔어. 이 쌍둥이가 뭐가 있나요? 뭐 에너지가 있어요? 텔레파시가 통했나봐요. 이때 좀 안 통했어요. 제가 볼 때는 통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안 통했어야 더 올라갔었는데. 안 통했어요. 야, 야, 어떻게 소점까지 똑같이 나와요. 깜짝 놀랐네요. 야, 좀 긴장했죠? 얼마나 긴장했어요? 회식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 같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야 용됐구나 용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김경희 씨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십니다.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십니다.